날 보자고 했나, 전장. 우와. 아르타리스. 얘야? 피닉스? 젊은 집행관이야. 피닉스? 얘가 실험체였어? 어떻게 이런 일이? 정화자 시험체에 사용하기 위해 복제한 그분의 인격입니다. 아, 시험체, 시험체. 원래 피닉스님은 아르타니스님과 친하셨으니 아마도 자신이 정지장에서 깨어나 용기병이 된 상황이라 믿는 것 같습니다. 이곳은 무슨 일이오, 피닉스? 알다리스님께서 직접 명하신 글라시우스로. 아, 아까 그 토끼 얘기하는 거구나. 공수하라고 말했어. 이것이 그의 기억 속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의 기억 속 기사단은 아직 명예로운 모습으로 남아있습니다. 뭐야, 얘 뭔지 낙, 왠지 낚인 느낌 아니냐, 얘? 뭐 약간 좀 멍청한 것 같은데? 알다리스님이 왜 그대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는지. 난 전설의 오랜 친구. 뭐야, 알라라쿠우게는 얘는 알다니스야. 뭐 이름이 서로 다른 애예요? 심판관의 명령을 의심하겠다. 아, 얘 드라군이야? 그러네. 초정밀 압축 재질의 아다늄 진단. 진짜 이름 어렵네, 외우기. 정화자 부활 프로그램의 왜 이래요? 첫 번째 대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야, 왜 이래요? 그만! 이런 씨. 대우회의 뜻을 받들어. 어, 가만있어 봐. 어, 이러면 안 되시죠. 죄도 파다리. 난 기사단이야. 그리고 난 친애하는 친구를 다시 만났다. 영광스러운 날이 아닌가.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얘 왠지 지금 기억을 잘못. 그렇소. 그대의 말이 맞소. 기억이 잘못된 것 같아, 얘가. 이 실험은 더 이상 필요 없다. 피닉스, 아들의 창이 오른 걸 환영하오.